내 이름은 박민지. 오늘부터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다. 카페 알바, 탕후루 알바, 상하차 알바, 배달 알바, 제스카 알바, 온갖 단기 알바만 전전하다. 이번엔 정말 오랫동안 다녀야겠다는 마음으로 정착한 곳이야. 최소 1년 이상은 근무해보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해야지. 어서오세요. 뭐지? 갑자기 외계인이 손님으로 온다고? 예? 아니 뭐라는 건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더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해보세요. 아이씨! 외계어 말고 한국말 하라고! 뭐야 민지씨! 무슨 일이야? 점장님! 갑자기 외계인이 나타났어요! 그게 뭐? 원래 편의점에 가끔 외계인 오는 거 몰랐어? 편의점 알바가 생각보다 극한 직업이었구나. 외계인도 엄연히 손님이야! 친절히 응대해드려! 아니 그러고 싶어도 도저히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고요! 손님!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보시겠어요? 종량제 쓰레기봉투 한 묶음 부탁드립니다. 아니 점장님! 분명 아까는 외계어를! 아 진짜! 아! 어? 뭐야? 여보세요? 야 김정부 나 고민 상담해줘. 어? 일단 나와. 뭐? 아니 야, 나오라면 나와! 안 나오면 빚을다! 아니 어디로 나오라는 건지 알려줘야지. 어? 민지야! 아이씨! 니네 집 바로 앞 카페인데 뭔 40분이나 걸려! 네가 어디로 오라고 얘기 안 했잖아. 아 닥치고 앉아 그냥 짱나게 하지 말고. 저기 민지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민하고 신경질적이야? 무슨 일 있었어? 나 사실 편의점 알바 관뒀어. 뭐? 시작한 지 하루 만에 관뒀다고? 응. 진상 손님 때문에 짜증나서 못 해먹겠더라고. 그래? 진상이 몇 명 있었는데? 한 명. 아니 너 이번 알바는 최소한 1년은 해본다며. 다른 알바들도 그렇고 너무 금방 관두는 거 아니야? 정부야 나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당연히 안 되지. 아직 청춘인데 방황할 수도 있는 거라고? 고마워 정부야. 2년 지가 듣고 싶은 대로 만드는구만. 아 몰라 나 그냥 취업 안 할래. 아직 나이도 어린데 취업 좀 나중에 하면 어때? 너 두 달 뒤면 서른이잖아. 몰라 짜증나. 그냥 취업 포기할래. 정부는 대체 뭐 하는 거야? 청년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걱정 마 민지야 내가 도와줄게. 네가 뭐 어떻게 도와줄 건데? 네가 뭔데 날 도와? 네가 뭔데? 청년들이 어렵다면 내가 도와야지. 나는 정부니까! 이럴 수가! 내 친구 김정부가 사실 대한민국 정부였단 말이야! 우리는 민지 너처럼 취업 의욕이 꺾인 청년들에게 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 청년도전 지원 사업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통해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고 있어. 어머 완전 나한테 딱 필요한 지원들이네. 게다가 취업한 뒤에도 내일 채용 공제 플러스를 통해 청년들의 장기 근속과 저축을 돕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취업이 아니라 창업의 뜻이 있다면 창업 관련 역량 강화 교육, 여러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성공적인 창업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돕고 있지. 와 정부가 지원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네. 뿐만 아니라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청년들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걸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인상. 그리고 전국에서 공공주택 분양 시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라고. 우와 그러면 청년들이 취업부터 결혼 출산까지 든든하게 지원받을 수 있겠네. 청년들의 모든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함께하겠습니다. 그치만 난 취업 준비만 하느라 남자 만날 시간도 없어서 결혼할 사람이 없는걸. 걱정 마 민지야 그것도 내가 도와줄게. 뭐? 이걸 네가 어떻게 도와줘? 나랑 결혼해줄래? 어머 정부야 언제나 청년과 함께하겠습니다.